너는 왜 정치를 하니? 라고 물어보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개미가 깔려 죽을까봐 이렇게 뭐 걱정하면서 이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급박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입니다. 9년차 변호사고 로펌에서 환경에너지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는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을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했었고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싸우는 기후운동가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작년 9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국제기후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서울대학로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빨리 대응하라.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너는 왜 정치를 하니? 라고 물어보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의 마음가짐과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는 아니었고 작은 곤충이나 동물들에 대한 연민이 많은 어린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풀밭을 걸을 때 발밑에 개미가 깔려 죽을까봐 이렇게 뭐 걱정하면서 보는 아이였고 도로에 지렁이가 나와서 말라가고 있으면 이렇게 풀밭으로 옮겨준다거나 연민이 많은 그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니까 환경운동가가 된 거죠. 후회는 조금도 한 적이 없고요. 제가 김앤장에서 5년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일을 했는데 이제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고 근데 다만 평생 할 생각은 없었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번뿐인 삶을 쓰는 것보다는 공공적인 일에 제 시간을 쓰고 싶었고요. 처음에 입사할 때 빚도 좀 갚고 돈도 좀 모으고 좀 많이 배우고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죠. 유튜브에서 대박이 난 영상이 네네. 있거든요. 네. 그 정도의 화제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당연히 예상을 못했고 임기 시작하고 어떤 상임위 회의에서 처음 한 질의였고요. 그날에 이제 회의 흐름상 그걸 지적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준비해간 내용은 굉장히 부드러운 내용이었는데 그날 조금 돌발적으로 싸우는 듯이 얘기를 하게 됐고 그게 200만 뷰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었습니다.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 하면 안 되는 거였나? 뭐 이렇게 저는 아직 초짜니까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이 저의 연관 검색어 같은 정책이고 탈탄소 사회를 위해서 사회 경제를 크게 전환하는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의 패키지가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우리가 생존 가능한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늦어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회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사회 전환을 이끌어 나가야 될 거잖아요. 환경과 경제와 불평등의 문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탈탄소 사회로 사회를 전환시키는 게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주변에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는 앞으로 전기차가 더 많아지게 되는 변화들이 생길 거고요. 풍력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보여야 될 거고 생활 속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많은 습관들이나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정책이 진행되면. 꼴찌 아니면 꼴찌 바로 앞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기후변화 대응지수라고 하는 지수에서는 61개국 중에서 58위. 웬만한 지수에서는 다 그런 식이에요. 국민들이 기후변화나 환경문제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보더라도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90% 가까이 됐고요.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과 언론이 우리 국민들은 기후변화나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어 규정해왔던 것 같아요. 이미 피부로 체감하고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를 내서 기사화되고 나면 그 문제를 이제 제기한 의원이 그 문제를 열심히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해결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는 세상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요. 보도자료를 내기 위한 일에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치열하고 절박한 전쟁터. 기후변화라고 하는 문제가 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할 정도의 엄청난 비상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되지 않을 거고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올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클라이밋 이머전시, 기후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급박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국회란 전면에 나서서 싸워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간입니다.